지금 점프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고요. 1쿼터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김혜지가 툭 쳐내면서 먼저 용인대학교가 공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김희진 그리고 김혜지가 자 드리블하면서 인사이드 좁혀 들어가면서 김혜지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본인이 잡아서 슛 득점. 이것도 백업 센터인 정은혜 선수 라인이거든요. 예. 자 인사이드 완전히 놓쳤군요. 용인대가 김혜지 선수의 수윤이 쓰죠. 그럼 뭐 과정까지는 좋은데 지금 마무리가 좀 안 되면서 득점이 안 나오고 있고요. 최윤선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두 팀의 침묵을 깨는 최윤선의 석점슛. 네. 조은정. 이게 되게 어려운 기록이거든요. 7개는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인데 프로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기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안쪽 비었어요. 아, 좋은 네. 패스 그리고 네. 마무리. 네. 오른쪽으로 내줬고 김혜지 인사이드 조은정. 자 돌아서지 못하고 뒤로 연결 최선화 성공합니다. 리반드를 자꾸 뺏기는 용인인데요. 비었어요. 하지만 블락슛. 네. 수원대학교에 있는 선수들이 있는 쪽으로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은별 네. 돌파할 때 최선화의 파울입니다. 최선화 파울이 3개인가요? 지금 3개를 하게 됐고 이렇게 그렇죠. 되면 용인대 입장에서는 선수 운용에 좀 어려움이 볼 수 있어요. 수원 선수가 예. 13대 12. 네, 자 외곽 석점 오! 들어갑니다. 김유진 석점이 터지면서 이렇게 1쿼터를 마무리하는 용인대 13대 15. 아 대학 스포츠 현장입니다. 중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희 대학교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저도 꼭 했을 겁니다. 상당히 수원대학교 리바운드를 네.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앞선 상황에서 공격 리바운드 상황에서 떨어지는 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네. 자 최선화 다시 이재훈. 이재훈 파고듭니다. 이재훈 페인트 존에서 점프슛이죠. 아, 네. 시즌에 루키 선수들이 좀 돋보이는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아, 좋은 패스가 네. 들어왔고요. 마무리하는 김두나랑 네. 최윤선 드리블. 아, 최윤선의 노루 패스하지만 네. 실책입니다. 턴오버 하시면 여기 아, 또 턴오버. 네. 박경림 자유투 라인에서도 네. 점 성공. 수원대 공격입니다. 한 점 뒤지는 수원대. 자, 하지만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김희진. 다시 뒤로 내줬고 최선화 석점 깨끗하게 아, 들어갑니다. 네. 짜릿한 석점. 최선화 찬스가 나면 던지도록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옛날이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 오! 최윤선! 네. 곧바로 석점으로 네. 응수합니다. 오늘 석점슛 두 개 상당히 오늘 어려운 경기 두 팀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윤선 드리블 최윤선 더블 클러치 하지만 마지막에 블럭슛으로 막아냅니다. 네. 자, 이번에 공격권을 완벽하게 줬기 때문에 네. 자 김도도랑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정원의 리바운드 바스켓 네. 카운트도 안 내는군요. 두 번째 자유투 장원의 두 번째는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13대 23으로 2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23대 23 동점에서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자 조은정 다시 한번 가운데서 미들레인지 슛이 통하는군요. 조은정 조금만 블락슛 성공했고 조은정 훅슛 성공. 아 네 그리고 또 작전 타임을 통해서 네. 아, 자 이걸 또 뺏어냈고 득점. 힘들 때 좋은 역할을 했었어요. 네, 자 김희진 쪽으로 잘 줬고 김희진 오 세 명의 선수를 맞습니다.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스틸에서 10개 이상씩 기록하면서 자 정은혜 두 점. 수원대학교의 공격. 자 동점 기회인데요. 때로는 역전까지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원대학교 자 파고 들면서 여기서 심판을 쓸 수비 파울입니다. 동점을 만듭니다. 네. 자유투 넉점을 만들어내면서 동점. 득점을 만들면서 예. 아, 또 성공했죠. 네. 예. 자 다시 한번 흐름이에요. 네. 그리고 두 점 들어갑니다. 네. 역전이에요. 33대 31. 자 박경림. 네. 분위기를 끌고 왔습니다. 3쿼터 2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넉점 손댈까 앞서고 있는데요. 박경림 드라이빙 아, 성공합니다. 네. 어우 힘들 때 박경림이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고 있는 내가 흔들리네요. 그렇죠. 박경림 왼쪽으로 연결 레이업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수원대학교가 42점 그리고 용인대학교가 33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3쿼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됩니다. 네, 여대부 특성상 수원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 3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용인대가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석점 던져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김혜지 리바운드 슛이죠. 아, 네.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수원대입니다. 박경림 석점 결국은 박경림이 꽂아 넣었습니다. 그렇죠.
자, 수원대학교는 점수를 벌릴 때 더 도망갔고요. 그렇죠. 또 찬스예요. 석점! 꽂아 넣었습니다. 자, 용인대는 빨리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예, 정말 없어요. 빨리 공격을 해야죠. 그리고 던져야 돼요. 네. 김수진 석점 들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빨리 네. 가죠. 김수진 올라갑니다. 김수진 레이업 들어갑니다. 네. 김수진 선수가 점수 네. 추격합니다. 이제 7점 차. 네, 그렇죠. 자, 따내는 용인대학교 빠르게 달려갑니다. 자, 무조건 치고 들어가는 김혜진. 김혜진 성공합니다. 네. 모자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과감하게 빨리 슈팅을 좀 시도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선화에게 그렇죠. 양보했고 최선화 잘 줬어요. 찬스볼 성공합니다. 자, 석점 차 남은 시간 이제 25초, 6초. 자, 김두나랑 미스매치인데요. 바스켓 카운트! 역시 결정적인 김두나랑의 득점. 그렇죠. 초과 자유투 김두나랑 성공합니다. 대학교 이제 2초 1초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용인대학교와 수원대, 수원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1위 생탈전. 수원대학교가 용인대학교를 51대 45로 꺾으면서 라이벌 매치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